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주간 데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3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한양대학교에서 전임을 뽑네요. 영어영문학과에서 AI 언어모델 활용 전산언어학을 뽑고 있고, 도고동문학과에서도 전산도고학 및 자연어처리를 뽑고, 영어교육과에서는 영어학 가로 열고 전산언어학 가로 닫고 과 AI를 뽑고 있네요. 과로가 좀 이상해. 네. 요즘 분위기가 이렇긴 하죠? 안 받아주실 거예요? 아니 뭐그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전산언어학 많이 뽑은지는 벌써 한 2, 3년 된것 같고요. 뭐 어문계열에서 다 전체적으로는 어학하는 분들은 다 전산언어학 그리고 AI 자연어처리 다 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스샷을 붙여 넣었는데, 네. 보니까 요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학 전산과 AI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기본으로 요즘 들어가는 거지만 통사론 및 음문론 강의 가능자 우대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언어학, 영어학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AI나 전산언어학이 있어야 된다, 혹은 우대해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통사론 하나로도 빡세고 음문론 하나도 또 다른 거고, 또 그걸 또 전산 언어도 있어야 되는 거고, AI 또 최근 거고 참그 문턱이 높네요. 네. 게다가 국제점의 학술지, 그 다음에 뭐 영어 강의 강의 뭐 이런 다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러네요. 진짜 문턱이 높네요. 아주 높네요. 네, 뭐 저기 아래쪽에 있는 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요즘에는 거의 이제 예전 이제 신방과인데 요즘엔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하는데 거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약간 거의 전산학 전공자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그쪽으로 점점 변하고 있긴 해요. 저런 게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HCI도 점점 주목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학과가 제일 특이하네요. 서양사, 중국사, 정근대사 참 넓네요. 예, 범위가. 사실 중국사, 정근대사만 해도 범위가 어딘데요? 이걸 어떻게 다 해? 근데 뭐 미국 쪽에서는 저도 Chinese History, Period, Open 이것도 자리가 많이 나서 뭐. 일단 그리고 인문대 사학과에 지금 강진장 선생님이라고 중국 현지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겹치지 않는 한에서 그 앞뒤는 아무나 뭐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실제 강의도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희 선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청까지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상. 앞시대를 강사를 모셔올 가능성도 있고요. 약간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웃기긴 해. 서양사.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서양사야? 와. 미국 대선부터 고대 그리스까지요. 그래서 요즘 넓게 넓게 나오는 게 분명한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학계열, 어문 어학계열 이쪽에서는 진짜 디지털이 안 들어가면 더 이상하긴 하네요. 국어 국문은 그래도 끝까지 존심 지켜가지고 현대 소설 비평으로 내시긴 했는데 그 외에는 다들 기본적으로 디지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냉엄한 현실이죠. 그러니 공부는 한중연의 인문정보학과에서? 김바로 김병준, 쌍두마차가 있는 한국학자연구원에서 공부하세요. 많은 지원해 주십시오. 디지털 역사학 별별 세미나, 별별 세미나 시리즈는 계속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 카이스트에 있다가 최근에 지난 봄에 홍콩으로 떠난 최동혁 박사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사학과에서는 이번에 주관하고, 저 네트워크형 디지털 문화 교육 모델 개발 연구팀에서 계속 주관을 하고 있고요.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홍콩에서 하니까 당연히 줌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최동혁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탈 석세스 인덱스라는 거, 그러니까 성공 지수를 만들어서 그, 과거 문과,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얼마나 계급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그 시험 잘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공 지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굉장히 거대한 역사 안에서 보는 그런 연구고요. 그래서 이뭐 네트워크 분석도 들어가고 거기 안에 굉장히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소개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문과 방목, 조상주실록, 경국대전 이렇게 세트 데이터 세트를 활용했다고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승진 기록, 관직 풍계, 사회 인구학적 배경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집안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느 뭐 무슨 성씨는 뭐고 아버지 뭐하고 할아버지 뭐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는 그 강의이고, 최동 박사 이런 데이터 다루는데 굉장히 탁월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다섯 번 들었나 벌써. 이제 그만 들으려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들으려고 합니다. 네. 대놓고 안 듣는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최동 박사도 뭐 듣지 말라고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소식은 한영 포럼 소식이네요. 트렌드, 시스템, 연결, 확산. 한국 근대 잡지 코퍼스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9월 24일 날 송인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줌을 지원하네요. 너무 좋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국대학교가 뭘좀 알아요. 아유, 잘해. 그렇지. 줌을 제공해줘야지 우리가 접속이 편하잖아요. 별별 세미나도 줌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오프라인의 특유의 맛이 있지만, 사실 온라인도 온라인 특유의 맛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대면 강의도 하니까, 오프라인의 매력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좀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애매한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술 한잔, 거느리면서 얘기를 나누며 다음 연구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 게또 오프라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한국 근대 잡지 코퍼스 조금 첨언을 하면, 한국 중 근대 잡지 코퍼스를 이제 한림대학교에서 꾸준히 계속 만들고, 그래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책도 내고 하셨는데, 아마 그거를 아마 더 총체적으로 같이 설명하는 그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가지고 더 최근에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좀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단은 아마 한번 끝맺음을 하신 것 같아요. 끝맺음을 한번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확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짧게 끝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